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성격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우리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이제 더해 가지고 이 성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제일 이제 강한 거는 쉽게 갈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띠하고 태어난 월하고 일천간하고 그리고 이제 신은별 중요하진 않은데 일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는데 띠 가지고 그 해도 사실은 성격이 잘 맞습니다. 잘 맞는데 그거 가지고 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고 제일 잘 맞는 방법은 일천간 그죠? 일조천간이죠, 그죠? 요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태어난 월이 있잖아요, 그죠? 월의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월에 태어난 것도 가지고 보면은 잘 맞아요. 월하고 월지하고 일천간하고 기준해 가지고 보면은 잘 맞으실 거예요. 그 여기 보면 76쪽에 보면은 띠 가지고 성격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지띠다. 지띠 자체가 저 원래 좋았어. 그거 할때 지는 자가 지띠잖아요, 그죠? 이 자는 있잖아요. 근데 수에 보면은 해자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깨끗한 맑고 깨끗한 물, 그죠?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깔끔을 떨겠죠, 그죠? 이렇게 지라는 놈이 굉장히 영리하거든, 그죠? 그것만 하도 또 해는 뭐예요? 해는 우리 그 자체로 돼지잖아요, 그죠? 돼지가 어떻게 해서 지저분하죠, 그죠? 그런데 식복은 있단 말이죠, 그죠? 먹는 걸 잘한다, 그죠? 자, 요거는 오물에 해당된 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순수한 물이란 말이야, 청정수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또 수일주는 원래 지혜를 나타낸다죠, 그죠? 지혜를 나타내 머리는 비상하단 말이야. 머리는 비상하다는 그런 거니까 하고 축은 소잖아요, 그죠? 소가 어때요? 소가 참 우직하고 무식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 또 있잖아요. 성격 자체로 보면 이 축이 뭐예요? 축이 동토에 해당됩니다. 동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띠로 봐도 이제 그렇고 을축이라고 합시다. 을축인 것 같다면 이 사람 자체는 을목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죠? 부드러운데 이게 뭐예요? 축이 이 동토야. 동토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내 몸이 차가워서 죽을 지경인데. 내 몸이 차가워 죽을 지경인데 이 어떻게 아무리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상이 어떻게 인상이 찡그러지는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또 축은 있잖아요. 동토기 때문에 항상 있잖아요. 축은 자가 일양이 시생한다 그랬죠, 그죠? 축은 이양이 시생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는 뭐예요? 이는 삼양이 시생을 하죠, 그죠? 이 삼양을 탄생시키려고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야. 그런 것 뜨면은 축을이 지나면은 해동이 되죠, 그죠? 그 해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축대가 와르르 무너져서 축대를 보수해야 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축이 있는 사람 항상 우리 몸에 축대가 뭡니까? 허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죠? 우직하게 이제 갈수 있는 그런 게또 그래요. 요게 이제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봄이 되면 확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개구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이는 호랑이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번띠다. 그런 것도 이런 사람들은 저돌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호랑이 같은 거.
대부분 보면 있잖아요. 호랑이 떼하고 뱀 떼가 대부분 안 좋아요. 왜? 너무 사고를 잘 치기 때문에. 그게 포부가 굉장히 크고 그런 게 있겠죠, 그죠? 또 토끼는? 토끼는 어때요? 이 전번에 어떠 그랬어요? 항상 일지에 있는 것 같으면은 이제 일지가는 부부 간의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이야. 우리 미술씨가 아니고 데칼코마니처럼 보이죠, 그죠? 책 속에 실을 끼워 다 해가 빼내면 다 똑같이 나오네. 그런 상인데 마찬가지라. 그리고 또 이게 묘는 토끼는 아주 깨가만죠, 그죠? 깨가만은 그런 그게 성질이 굉장히 급하게죠, 그죠? 자, 지는 용이잖아, 그죠? 용은 항상 비하고 구름 바람을 대동하고 그래서 음습하지요, 그죠? 습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습하면 뭐가 갑니까? 습하면은 우리 몸이 차갑죠, 그죠? 인묘진할 때 전번에 말해서 진자손풍이라고 풍을 조심해야 되고, 그죠? 풍을 조심해야 되고 또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런 걸 이제 띠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는 이 사람은 반드시 풍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은, 진 자체가 아주 뭐야. 그걸로 보면은, 머리가 어때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온갖 아이디어가 다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다, 진화.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래 보겠죠. 이 산은 화는 화인데 사하고 오하고 틀린 게 산은 이거는 완전히 오하는 순수한 둘이에요. 사화는 불음불인데 대장간에 샘물녹이 남겨져, 그죠? 그래서 여기 경금이 들어있는데 사 안에 쇠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쇠가 녹은 샘물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을 끼얹으면 완전히 금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화하고 오화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사도 화는 화인데 성질이 나면 굉장히 냉정해지거든요. 오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확 했다가 팍 꺼져버리는데 이건 안 그렇습니다. 한번 성질이 났다 하면 완전히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을 가지고, 금이 뭡니까? 칼도 되고 쇠뭉치도 되죠, 그죠? 반드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돼. 그 사화하고 오하고 틀립니다. 그 사하고 오는 원래 불이기 때문에 원래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 사화하고 오하고 그렇게 틀리고 또 미토의 자체가 예를 들어가 어디든지 미토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미토가 있으면 예를 들어가 을미생이다. 이 미가 뭔 줄 알아요? 미가? 반드시 집안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미토가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가 기도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그걸 느끼는 사람이야. 이게 또 조토잖아요, 그죠? 지청이 얇죠, 그죠? 지청이 얇기 때문에 마음 변화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야. 변화 무상,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그런 게 있다. 뜨겁잖아요, 그죠? 뜨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성격이 급한 거죠, 그죠? 자, 신금은 이 자체가 보면은 뭐예요? 자기 원래 생을 다 하고 간 거예요, 감봉이, 그죠? 생을 다 하고 요거는 또 이제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은 4분의 1도 돼요. 4등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나중에 점칠 때 보면 이런 건 시는 4를 표하잖아요. 그죠? 쪼가리 내면은 큰 쇠를 쪼가리 내면은 4등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금은 수가, 수리가 4에 해당되죠. 그죠? 요거는 또 이제 원숭이잖아요. 그죠? 원숭이가 어때요? 원숭이가 아주 별나거든. 그죠? 잠시라도 가만히 못 있는단 말이야. 요건 또 칼 중에서는 아주 큰 칼이에요. 큰 칼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칼 차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돼요? 보석 기질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끊고 맺는 게 정확하고 또 의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유검은 면도칼이죠. 그죠? 면도칼이고 하늘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게 스리라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아닐 거는 아주 쌀쌀 맞는 그런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이게 뭐예요? 침도 되고 그죠? 손꽃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가 있는 사람은 침술 같은 거 참 잘해요. 또 유는 또 술잔도 되죠. 그죠? 술잔도 술을 잘 먹을 수 있고. 유검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일주에 유가 하나 있고 다른 데 유가 있으면은 이게 새끼리 부딪히잖아. 그죠? 여자일 경우에 반드시 산액이 있어요. 자궁에 탈이 잘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금이다 보니까 작은 금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주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술은 이 술 자체는 온토에 해당이 되죠. 그죠? 온토에 해당이 되니까 정이 참 많죠. 그죠? 정이 많고 또 이런 개가 잠이 많잖아요. 그죠? 잠이 많고 좀 게을러. 그리고 또 술이 있는 것 때문에 이 깊은 산 중에 불이 있거든. 그죠? 깊은 산 중에 불이 있는데 뭐예요? 이거는 기도터나 산 중에 절, 절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무술생이다, 경술생이다 그런 것들은 집안에 반드시 기도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스님이나 누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해는 설명했죠. 그죠? 해는 자, 요거는 금은물, 그죠? 오물. 또 욕심이 많겠죠. 그죠? 돼지가 먹을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천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학문을 하면 참 잘할 거예요. 자, 77페이지 보면은 생월에 대해서 자, 그걸 알아보고 생월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78쪽에 있는 일천간입니다. 제일 첫 시간에 아마 제가 그 공개 강의식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 간목은 자, 간단하게 해서 제가 그걸 해드려. 자, 이거는 지금 일주천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간목을 뭐 간목은 너무 꼿꼿하죠. 그죠? 을목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죠? 그러니까 간목하고 을목하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일천간이 간목이다. 아직 이제 우리 육신은 안 배웠잖아요. 그죠? 요 일주야, 일천간이야. 그건 나하고 같은 오행이잖아요. 그죠? 나하고 같은 오행이 을목인데 그런 것도 뭐 나하고 같은 우리 집안으로 갔다면은 학렬이 같은 사람 뭐예요? 형제가 되죠. 그죠? 형제. 이 간목은 을목은 이 능쿨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능쿨이 되면 칭칭하면 올라오대요. 간목 자체는 굉장히 괴롭겠죠. 살아가는데 또 이 나무가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가지 많으면 어때요? 이 바람이잖아요. 그죠? 바람 잘 날았죠. 그죠? 형제 때문에 평생 바람 잘 날았는 거야. 딱 바꾸어 이제 얘기합시다. 일주가 을목이라 합시다.
요거 뭐야? 자기 똑같은 목이니까 형제죠, 그죠? 이건 형제 목이라 했죠, 그죠? 월인 것 같으면은. 그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어? 내가 타고 올라갈 배경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은 형제 덕이 있단 말이야. 갑목이 을목이 있을 때는 형제 덕이 없다 그랬죠, 그죠? 이럴 때는, 아, 든든한 내 형제의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이 예지신 할 때 인자죠. 봄이니까, 그죠? 봄이고 아주 포근한 사람 자체는 굉장히 착하고 어질단 말이야. 단지 이제 갑목은 너무 꼿꼿하죠, 그죠? 너무 꼿꼿하다 보니까 고개 숙이는 거 싫어하죠, 그죠? 직장생활은 별로고, 선생이나, 뭐예요, 또, 오너, 그죠? 사장을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을목은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그죠? 부드러우니까 상냥한 비스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보고, 또 병화하고 정화는. 화일주는 불이기 때문에 성격이 불같이 급하지요, 그죠?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뒤끝은 없다고요. 확 해야 확 꺼져버리기 때문에 뒤끝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병화는 확 드러나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직업 자체도 확 드러나는 직업이 좋죠, 그죠? 앞에서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앞에서 뭐, 앞장서서 뭐 한다는 거죠. 정화는 어때요? 밤의 불이니까 은은히 드러나는 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정화는 하늘에 별이 하죠, 그죠? 별이기 때문에 스타나 그죠? 전기불에 번쩍번쩍하는 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그리고 또 예술하고 관련된 것, 그죠? 화려하게 하는 것 그런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병화하고 정화하고 틀린 겁니다. 정화는 보통 정화들이 보면은 밤을 좋아하지, 그죠? 밤에 활동하는 직업이 많단 말이에요. 또, 우리 밤에 보면은, 이게 하늘에 별이라 했잖아, 그죠? 별이라 했으니, 이게 뭐야? 이게 칠성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업이나 침술이나 그런 데도 참 좋아요. 건강하고 관련된 직업도 참 좋겠죠. 자, 토는 무조건 중앙을 주재하는 신을 했죠, 그죠?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 토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 자기한테 타치 안 하면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안 해요. 또 무토는 큰 땅이죠, 그죠? 속이 깊고 마음이 넓다, 그죠? 요거는 지층이 아주 두껍죠, 그죠? 요거는 지층이 얇단 말이야. 그,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서 금방 표가 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마음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토는 항상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봅시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름이라 했죠. 이거는 뭐예요? 이 바람이야, 바람. 여기 만약 일주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건 뭐예요? 내 앉아있는 그 여자다. 그런 것 같으면, 남자. 남편의 자리죠. 그죠? 항상 남편 때문에, 이 뭐야?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둥둥 떠다녀야 되죠, 그죠? 그 또 그걸로 보면, 이 그림 자체를 보면, 항상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죽창이다, 죽창. 항상 남편 때문에 자불안석이야. 그래서 기토가 성격이 또 꼼꼼하고 간섭하기 좋아하고, 그죠? 이런 사람은 기록적인 사람이고요.